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고 이거를 극복해 보기 위해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. 마음이 무거우세요? 사명감이 느껴지세요? 정부 업무 보고를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. 그 다음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의견을 나눠봤으면 하는데 주택 문제를 확실하게 좀 자리가 잡히는 원년이 돼야 하겠습니다. 공공부문에서 금년에 확실한 이것도 원년인가요? 그러면 이 농축산에서도 또 원년을 이루어야 이거 올해는 왜 이렇게 원년이 많죠? 이렇게 원년이 많죠? 뭐든지 브레인스토밍 같은 것도 한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. 학교 다닐 때 1 플러스 1은 2가 아니고 1 플러스 1은 100이 될 수도 있고 무한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거 배우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. 그런 위기감, 절박함 이런 걸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. 무슨 노래도 그런 게 있죠? Now or Never인가? It's now or never. 그 사랑이 뭐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목표가 다르지만 어쨌든 이것도 Now or Never입니다. 앞으로 국가 혁신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올해는 국민 안전처가 출범한 첫 해이기도 한데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? 그 깨진 창문 하나를 방치하면 다른 창문들도 계속 깨지게 된다. 또 과거 사고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그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하겠습니다. 국민 행복을 그 업무 보고 마지막 순서로 한 것은 경제 혁신 국가 혁신 모두 결국은 국민 행복과 국민 행복으로 마무리되는 과제이기 때문입니다.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해입니다. 오늘 쭉 토론하는 과정에서 답은 현장에 있다. 이거를 다시 한번 실감을 했습니다. 가열찬 이제 실천이 기다리고 있겠죠. 끝이 아닙니다.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는데.